시작할게 얘들아. 그래 요즘 사진 가는 건? 와 알았어요. 그래 요즘 컨셉 받았어요. 요즘 찾는다는 건 얘들아 쉿 이제 집중. 그래 요즘 찾는다는 건 글쓴이가 주제 맞는 내용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골라보자 라고 한다는 거야. 그거를 통해서 지은이가 글쓴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자. Language plays good for children's language learning and their development. And therefore, we should strongly encourage it and even join in their language play. 까지가 한 문장이죠. 그쵸? 무려 세 줄이나 되지만 당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얘들아 문장이 길면? 잘라요. 그렇죠, 잘라야죠. 자르는 기준. 일단 뭐가 보이면? 동사. 어? 동사. 뭐가 보이면? 전치사. 뭐라고? 전치사. 얘들아 아는 거 다 말하지 말고 생각을 하도록 하세요. 반개점. 그렇지, 콤마. 또는? 점. 부사, 텟. 또는? 우리가 삼각형으로 분석하는 그림이 뭐였어? 접속사. 그렇지, 둘 중에 하나를 찾아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가 보이니 얘들아? 엔드. 그렇지. 엔드. 여기 앞에 있는데. 저 앞에 있는데. 그렇지. 한 번 더 끊을게요. 어디 있니 엔드가? 이쪽. 디벨롭. 그렇지. 여기도 있잖아. 아니 그. 아니 디벨롭. 아 그건 아직 끊지 마. 우리 엔드에서 끊는 거. 말도 안 되는. 아 콤마가 있잖아. 콤마가 얘들아. 일단 콤마가 있으니까 한번 끊어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엔드 다음에 동사가 첫 번째가 should encourage and even enjoy. even join까지. 이분 인조이. 쌤 왜 그러세요? 그렇지 당황스럽네요. 머리 걸렸어요. 약간 오늘 새로운 친구가 이분이 왜 이렇게 시도를 했으나 실패하셨어요. 저처럼 이슈. 이건 안 되는데 일단 엔드니까 등 위 접속사 이후로 이걸 기점으로 앞부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엔드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language play가 뭐더라? 언어 놀이는 뭐입니다. 뭐인가요? 몸을 뭐하다? 뭐하다? 좋다. 좋다. 뭐에 좋다? 애들한테. 애들한테 좋아? 애들 언어. 애들. 애들의 뭐? 언어 구사. 언어 러닝. 배우는 거. 배우는 거. 학습과 그리고 뭐에 좋다? 발전. 발전에 좋다. 언어 놀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언어 학습과 그리고 개발에 좋다. 그렇구나. 전혀 영혼이 없는데 언어 놀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언어 학습과 언어 발전에 좋구나. 정말 좋구나 라는 표현이 뭐가 나와있어? Be good for 라는 표현이 나와있죠. 무엇은 뜻? 무엇무엇에? 좋다. 좋다. 이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Be good at 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건 무슨 뜻? 뭘 잘하는 거? 어떻게 잘해? 왜 그러세요, 진짜? 저 어디 그런 거 싸워? 무엇무엇을 잘하다. 얘는 무엇무엇에 좋다. 편이죠? 전치사 하나 가지고 의미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이미지 때문에. 눈빛 완전. 언니 닥쳐. 너 자꾸 왜 이러니 얘들아? 나 그런 사람 많이 나와. 찾아 있을게. 언어 놀이는 아이들의 언어 학습과 발전에 좋구나. 근데 therefore 무슨 뜻? 그래서. 그래서. 어? 놀래 내가 가르쳐줬잖아 태경아. 따라서 그래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네. We should strongly encourage 뭐해야 한다. encourage 뭐해야 한다. 격려. 어 그렇지 격려해야 한다. 어떻게 격려해야 한다? strongly. 강하게. 그렇죠. 엄청 강력하게 우리는 격려 또는 권장해야 한다. 엔드 그리고 입은 심지어 뭐 해야 한다? 조인. 조인. 참가. 참가해야 한다. 어디에 참가해야 한다? In their language play. 어디에? 언어 놀이. 그렇지. 아이들이 하는 언어 놀이에 참가해야 한다. 언어 놀이. 아이들 언어 놀이 같이 보여줘야 한다. 참가해야 한다. 가입해야 한다. 조인 무엇 무엇에 뭐하다. 즐기자. 무엇 무엇에
참여하다라는 표현이었죠. 기억해 주세요. 비슷한 말이 뭐가 있더라? 무엇무엇이 참여하다. Participate. 왜 이렇게 잘해? 왜 그러세요? 내가 가르쳤구나. 죄송한데 선생님. 왜 그러세요? 됐어요. 비슷한 말 또 뭐가 있더라? 그 Participate예요. 네. 못 알아보겠어? 네, 못 알아보겠어요. 쓸게요. 아니 왜 그러세요? 벌티스. 또는 take part in 하면 다 무슨 뜻? 무엇무엇에 참여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얘들 미안해. 너 체크인이 어디?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language play 그냥 목적으로 처리할게요. 첫 번째, encourage 동사와 그리고 두 번째는 join in이라는 동사의 공통의 목적어가 their language play. 그러니까 지금 한 번만 목적을 쓰고 있는 상태가 되겠지. 언어놀이는 아이들의 학습과 발전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강력히 그러한 언어놀이를 encourage, 격려하고 권장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같이 참여하기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 일반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 이런 건 일반적인 사실 말을 하는 거니까 통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통념 말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뭘 썼어요, 얘들아? However, 무슨 뜻? 그러나. 그러나, 하지만 이거 나오면 이제 글의 분위기 어떻게 된다? 완전 좀 다른 방향으로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그러나 그 놀이는 must be owned. 어떻게 되어줘야 한다? Owned. 가지다. 가지다. 소유하다. 그런데 동사 오은이 약간 특이하지 얘들아. 그냥 오은이 아니라 be owned야. 이거 뭐야? 수동태. 그러면 그 놀이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줘야 한다? 소유? 되어줘야 한다. 누구에 의해서? 아이들 children, 아이들에 의해서 반드시 놀이가 소유되어져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놀이는 주체가 누구여야 한다? 아이들. 아이들이어야지. 어른들이 나와서 놀이를 막 주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해드리는 게 되겠지? 됐어, 얘들아? 슈드보다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동사가 뭘로 달라졌어? must라고 하는 당위성의 조동사로 달라져 있죠. 그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추려고 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 바로 뭐다? 머스트가 있는 이 분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진짜 말의 소리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놀이를 주도해야 하는지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설명해 주겠죠. 그쵸? It becomes another educational tool for others to lose to produce outcomes. It loses its very essence. 이신 뭘까 가르치는 게? 놀이가. If부터 어디까지 넣냐면 콤마가 있는 아웃컴스까지 묻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놀이가 이신 주어가 되겠죠? 만약에 이 놀이가 becomes 된다면 뭐가 된다면? 또 다른 교육적인 방법이나 수단이 된다면 근데 어떤 교육적 수단과 방법인지 저기 뒤에 있는 to 부정사부터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to 여기서부터 outcomes까지 묶어서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to를 설명해 주고 있는 자리니까 to는 도구나 방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였지.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뭐가 하는 일이야? 형용사. 형용사니까 여기는 am 처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다시 보면 언어놀이는 언어놀이가 또 다른 교육적 수단과 방법이 된다면 뭐 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육적인 수단과 방법이 되어 버린다면 까지 됐어요, 얘들아? 됐니? 다시 생각해. if 전에 it이 가리키는 대상이 뭐라 그랬어? 아이들. it. it이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가리키는 대상이. 어느 놀이라고 했지? 그치? if 전의 주어가 언어놀이인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 놀이야? 어른들이야? 어른들이죠. 그러면 전체 문장의 주어랑 to 위주의 주어가 지금 서로 같아? 달라? 달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 to 위주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랑 서로 달랐기 때문에 앞에다가 나의 주어는 바로
가족 예약하고 따로 밝혀주는 그게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그렇지.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만약 어느 우리가 어른들이 어떤 특정 교육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육적 수단이나 방법이 되어버린다면, 그렇다면 기승 역시 또 그 놀이가 되겠죠. 언어는 언어 놀이는 루즈 뭐한다? 잃어요. 잃어버리겠죠. 무엇을 잃어버릴까? It's very essence. 기초. 기초. 핵심, 본질, 정수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놀이를 어른들이 주도해서 교육적 수단으로 모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써버릴 경우 이 놀이가 가지고 있는 원래 핵심과 본질이 놀이의 발전과 학습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소리니까 이러지 말자라고 하는 걸 얘기하겠지. 그렇지? 다음 문장. Children need to be able to delight intuitive and immediate language play to say silly things and make themselves laugh and to have a control over the pace, timing, direction, and flow. 그러지 말고 뭐 할 필요가 있는지 쭉 설명해 주겠습니다. 아이들은 need to 동사냐 무슨 뜻? 뭐 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 뭐 할 필요가 있는지 쭉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이들 첫 번째. 너무 길어. 잠깐만 모두 지워도 되겠지 얘들아? 너무 더운데? 너희는 괜찮니? 더워요. 몹시 덥다. 아이들은 그 생각은 없지. 첫 번째 need to able까지가 공통이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to delight부터 어디까지 묶냐면 play까지 묶어주세요. 이게 1번. 뭐 할 수 있을 필요가 있는지를 몽땅 다 설명해주고 있는 ADM 자리들이 되겠습니다. ADM 1번은 to delight이야. ADM 2번은 to say부터 어디까지 묶냐면 left까지. 이게 ADM 2번입니다. 다음에 end 보이시죠?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겠지 얘들아. to have부터 마지막 어디까지? flow까지가. 아이들이 무엇을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ADM 3번 자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문 하나 정리하죠. Be able to 부정사 무슨 뜻? 뭐뭐 할 수 있다. 그렇지, 뭐뭐 할 수 있다. Be able to 부정사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to 부정사 이용한 구문인데 지금 문장에는 이 투부정사가 무려 몇 개? 세 가지가 연결된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보자. 언어놀이는 아니다. 아이들은 일단 첫 번째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이고 그리고 이미디에이트. 즉각적인 거니까 즉흥적인 언어놀이를 하면서 투 라이트 뭐 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 라이트. 마음을 밝히는 건 뭐 한다는 거지? 마음을 밝히는 거? 마음을? 여는 거. 즐겁게 만들 필요가 있겠죠. 블라이트는 누구, 무엇, 무엇을? 기쁘게 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얼른 써요. 비슷한 말이 뭐가 되니? 기쁘게 하다. 즐거워하다. 글래드. 해피. 글래드. 동사야. 동사야. 인조이. 플레이즈.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아이들은 창의적이고 즉각적인 언어 놀이를 통해서 기뻐하거나 즐거움을 느낄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또 silly things.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바보 같은 말들을 하면서 하고 나서 그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뭐하게? Let 웃게 만들 수 있을 필요가 있으며 다음 세 번째 마지막 to have control 뭐 할 필요가 있어야 되나? 컨트롤이요. 컨트롤. 통제나 주도권을 가질 필요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페이스. 얼굴. 얼굴에 대한 페이스. 페이스는? 비슷한 속도. 속도. 타이밍은? 타이밍은? 그렇죠. 시기나
direction? 아침. 방향? 밤에? flow. 뭐 어디 없는데? 떠다니다. 흐름. 놀이의 속도? 놀이가 이루어지는 시기? 놀이의 집 방향? 그리고 놀이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놀이의 주인공이 되면서 놀이를 주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문장이 되겠지. 그렇지? 다음 문장. When children are allowed to develop their language and play. 빨리 좀 끌게요, 목담. ABM 자리가 되겠네요. 누가? 아이들이 are allowed, 허락하는 거야,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거죠. 무한히 결합되어질 때? 무한히 결합되어질 때? 그들의 언어 놀이를 디벨롭 하는 게? 언어. 언어 놀이를 디벨롭. 발전시키는. 그쵸. 발전시키는 것이 허락되어질 때. 그럴 때, 묶어주세요, 이제. 진짜 좋은 나와있지? A range of benefits. benefit 무슨 뜻? 이익. 장점, 좋은 점. A range of는? 한 단어를 고치면 뭐 하냐면? various. 무슨 뜻? 다양한. 다양한. 또는 many. 많은. 다양한 장점들이 result from it. 그로부터 뭐 할 수 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됐어, 얘들아? benefit 무슨 뜻이라고? 이익. 장점, 좋은 점, 연필 들어요. 또 쓸게요. benefit. 장점. 이점 비슷한 건 뭐가 있지? 좋은 점? 그렇지. 어드밴티지. 굿디. 그럼 우리 했던 거잖아. 굿? 어디에 써 있을 수 있는데? 포인트. 그 말 보여주면 괜찮아. 베리. 너네 본다고. 나이스. 메리트. 아 그래 메리트. 핫스팟. 아 미역을 좀. 메리트. 반대말 뭐가 있어? 장점의 반대말. 배드사이드, 배드포인트. 어 단점. 언어드밴티지. 약점. 언어드밴티지. 디메리트. 디펙트. 어찌나 잘 읽는지. 선생님 눈빛 가서 읽고. 디펙트. 어드밴티지는 반대말 앞에 뭘 붙이면 돼? BIS 붙이면 반대말이 되죠. 디스어드밴티지. 그럼 굿포인트는 반대말이 뭐겠니? 너트. 그렇지. 나 말고요. 배드포인트. 다음에 메리트의 반대말이 뭐라고 해더라? demerit. 이렇게 쓰면 무슨 뜻? 단점, 약점, 결점. 강점이라는 단어도 있죠? strength. 약점은 뭐겠니? weakness. weakness. 어? weakness이요? 비슷했어. weakness. 어서 써요. 써야 돼요? 써야지 그러면. 네. 어 뇌에 저장하고 빨리 써. 아는 건 안 써는. 아는 것도 써. 아. 선생님 저기 N이에요. 어디? 안 써. 여기? 네. 다시 써드릴게요. 나 친절하니까요. 왜 그래? 아니 이미 늦었어요. 선생님. 알았어. 우리 동생은 몰라. 짠. 됐나요? 그냥 화살표로 써야 돼요. 반대말 안 써도 돼요. 셀프는 맨 위에 하나만 써 주세요. 저희 해체 좀 보여주세요. 쌤 재밌는 거. 누구야? 상담 중이시. 저 준이가 서프해가지고 상담 괜찮냐? 좋아요. 다 썼어요, 다? 다 썼어? 그럼 이 부분이 하고 싶은 말 뭐라고 준준아? 반대를 알아서 놀게 해요. 그렇지. 좀 고급진 표현으로 바꿔주세요. 언어라. 아이들이 뭐하라? 언어 놀이의? 언어라. 언어 놀이의 주인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핵심 내용이 제대로. 그런 네. 말을 어디서 하고 있니? 어떤 문장이 하고 있니? 하버에버. 있는 문장. 뭐 문장에 뭘 보다? 전체 문장에? 중심. 주제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겠지, 얘들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고기를 골라주세요. 몇 번? 잘한다, 요즘. 몇 번? 1번. 2번. 2번이라고 해요. 2번이라고 해요. 2번.
볼때도 있다가 아니 버스지 몰라 수영장 체크해라 알았지? 됐어요 TV 다 했죠? 네 감사할게요 다음 화 갑시다 난 지우기도 야 이거 나 지우기 안 먹고 왔어 와 아 그치 참 27만원 드리겠다 얘 얼굴만 아직 다 풀어졌어 27만원 드릴게요 네. 신이는 안 왔나? 이거 하고 싶게요. 기다려요. 너무 공부 안 하는 새끼들 같아. 약간 이렇게. 그니까. 공부 안 해. 오늘 30분까지 못 하다. 예습이 어디까지 왔어? 30분. 네 개만 할게. 네. 네 개. 네 개 나야 돼. 원래 네 개잖아요. 네 개만 할게. 네 개만. 시간 내 세 개 하면 되네. 자, 보자. 자, 알았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내 중심 생각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내가 환호해봐 나왔으니까 두 번째. 자, 보자. If you walk into a room that smells of freshly baked bread, you quickly detect the rather pleasant smell. Oh yes. 무슨데? 네가 많이야. 네가 많이야. 뭐 한다면? 방으로 간다고. 방으로 들어가 문 닫아. 어떤 방인데? 냄새가 나. 어떤 냄새가 나니 얘들아? 빵 냄새? Freshly baked bread. 신선한 빵. 빵은 빵인데 어떤 빵이야? Freshly 어떻게? 구운 빵. 신선하게 구운 빵 구워진 빵. 맞은 빵. 구워진 빵. 예전에 애니메이션 구운 빵이라고 하세요. 그럼 빵의 냄새가 나는 방에 들어가 보게 된다면 질문 저 대선 자체가 뭘까? 관계되는 방 왜? 빵 뒤에 동사 지우면 뭐가 있어? 백략이 돼 있어요 지우면 뭐가 있어 얘들아 바로 명사요 명사만 있고 주어가 없으니까 원래 네, 있어야 정말. 할 주어를 대신하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게 뭐지 얘들아? 앞에 있는 명사인 룸이었잖아 그렇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게 대명사가 되겠죠. 무슨 경이다? 좋겨. 그럼 덴말고 외선은 괜찮다? 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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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위치. 그렇지. 위치. 아무튼 그런 방으로 걸어가 본다면 그렇다면 이제 주절로 갈게. 너는 quickly 빨리 quickly 디텍트 뭐 한다? 뭐죠? 모르잖아요. 조사. 디텍트. 동사. 알아내다. 탑승. 동사는 뭐야? 알아내다. 또는 알아차리다. 노티스가 되겠죠. 너는 아마도 빨리 곧 재빨리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The rather pleasant smell. smell 냄새지. 어떤 냄새더라? pleasant. 행복하게 하는 그렇죠 기쁘게 해주는 냄새 근데 왜더 왜더 몇이었을까 왜더 뭐 강조 하려고 그렇지 뭐 강조 아니 뭐 강조 이건 미쳤는데 아니 그래 왜더 무엇을 강조 그렇지 퍼센트를 강조 그냥 일단 몰라도 단어 주는 건 뭐라는 뜻이야 형용사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 사다리가 형용사였어요 뭐였어? 부사 얘들아 얘 미쳤나봐 나 ADM이잖아 얘 잘 터지네 오히려 또는 그래서. 아니고 정말로 좋은 냄새를 알아차리거나 탐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레더는 얘들아 형용사를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강조 부사입니다 왜 pretty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quite 누구야? Q-U-I-T 왜 아주 좋은 냄새가 난다는 것을 감지하게 될 것인가 됐어? 제과점에 들어가면 어때? 뭔가 맛있는 냄새가 한번에 몰려오지 그렇지? 그렇지 않니? 그랬어요 이제 코가 아파가지고 일반적으로 생각해봐 제과점에 들어가면 빵 냄새가 한 번에 막 들어오잖아 그럼 어때? 짜증나요
제과점에 들어간 그 처음 5초 정도는 계속 좋은 냄새가 나다가 나중에 한 10분만 지나면 냄새가 다 안 나. 안 나지? 뭐 안 나요? 1분만 지나도 안 나잖아, 좋은 냄새가. 적응되니까. 그렇지, 적응되니까. 왜 이렇게 얘냐? 근데 화장실 냄새는 맡아도 적응되네. 야, 남자 화장실 냄새 좀 진짜 못해요. 자, 따귀로 세지 마시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선생님 몇 하시죠? 좋네. 자, 좋은 냄새가 나는 방문을 걸어 들어가게 되면 너는 재빨리 아, 좋은 냄새가 나구나 라는 것을 탐지하거나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지만 however 또 나왔네. 이제 그림이 달라지게 되겠죠. 네. 하지만 그러나 stay in the room for a few minutes. 보여라. 방에 계속 몇 분 있어요. 그 방에 몇 분만 한번 있어 보아라. 올해도 아니고 단 몇 분만 있어 보아라. And 그러면 그 좋은 냄새가 어떻게 된다? Will seem to disappear. 뭐 하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아, 좋았던 그 냄새가 몇 분만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나 안 나? 안 나. 안 나. 냄새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Seem to 부정사 무슨 뜻? 어머처럼 보이다. 그렇죠. 어머처럼 보이다. 뭐해 보이다. 비슷하게 뭐가 있더라? 어머해 보이다. Seem 말고 look to 부정사 아니면 하나가 더 있었지. 어머해 보이다. Appear to 부정사 어서써. 알고자 많이 풀었는데. 빈투 부정사는 직접 보호 자리가 되겠네요. 네. 투부정사에 보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보면 됩니다. Seem 투부정사, look 투부정사, appear 투부정사. 좋았던 그 냄새도 한 5분만 지나고 나면 바로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In fact, 실제로 정말로 only way. 유일한 방법. 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To reawaken it. Awaken이 뭐 하는 거지? 깨우는 건데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일어나지는 다시 깨우는 거죠. 이슨 뭘까? 사라져버린 그거. 그게 뭐지? 냄새. 그 좋은 냄새를 다시 일깨울 수 있는 뭐 유일한 방법은 To reawaken it이 뭘 꾸미고 있다? Only way를 꾸미고 있네. Only way는 다른 종류가 명사 그냥 뭐라고 분석해? 그렇지. AM 분석할게요.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미고 있으니까요. 그 좋은 냄새를 다시 일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다? 이것이다. 무엇이다? To walk out of the room. 뭐 하는 것이다? 방에서 나가는 거. 그렇죠. 방을 나갔다. And come back. 뭐 하는 거야?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약간 다시 집착하는 것 같아요.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 네. 첫 번째 SC가 to work out이 되는 거고 두 번째 SC가 컴백이 되는 거겠죠? 한 번에 묶어서 SC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좋았던 그 냄새가 익숙해져서 사라지버린 것처럼 느껴지면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면 뭐 할 수 있다? 그 좋은 냄새를 다시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됐어? 여기까지는 냄새를 가지고서 우리가 익숙해지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에 관한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그쵸? 아, 똑같은 개념이 apply to 무슨 뜻? 무엇 무엇에 적용되다. apply to 무엇 무엇에 적용되더라고 하는 수거를 기억해 주세요. many areas of our lives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그런 적용되어지는 분야에 예컨대 모두 포함되어 있다? including happiness 행복 행복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아무리 좋은 행복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익숙해지면 그런 행복을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다 없다?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 행복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게 되겠지. 그치? 됐니 얘들아? 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이게 괜찮아? 냄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것이 똑같이 적용되어서 행복도 역시 그런 것이야. 행복도 적응된 상태가 돼버리면 행복에 관한 충분한 의미는 그대로 알 수 있다 없다? 알지 못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이제.
something to be happy about.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네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Something. 뭔가를 가지고 있죠.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나요? To be happy about. 뭐 할 수 있는? 그렇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뭔가를 다 누구든지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Something은 단어의 종류가? 목적. 목적어인 명사니까 역시 to be happy about 뭐라고 부른다? AM이라고 부를게요. 행복해 할 수 있는 뭔가를 다 누구든지 하나씩은 가지고 있죠. Everyone, 뜻은 모든 사람은 이라는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만 동사가 뭐가 나와 있으더라? 해즈, 3인칭 단수 취급하고 있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기는 동사를 해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나 3인칭 처리하는 단어입니다. Perhaps they have a loving partner, good health, satisfying job, a roof over their head, or enough food to eat. 모두든지 다,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는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것들 예시가 나와 있죠? 아마도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 파트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만족해하는 그런 일자리나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뭘까? 머리 위에 있는 지붕. 이거 뭐지? 뭐죠? 뭐지? 머리에 지붕 떨어져요? 머리 위에 지붕이 있으면 죽지 않죠? 머리 위에 지붕이 있다는 우리가 어디 있다는 뜻이야? 지방. 지방 일단 틀리겠죠. 뭘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집에 보금자리 집을 말하고 있는 표현 되는 거지? 냉전. 화실 하면 되는 거. 아니 머리가 얼마나 불편했어. 야, 화실을 쓰면 되겠어. 아, 얘들아, 좀 좋은 표현들 다양하게 써야지. 아, 하나도 아, 이런 거 있다라고 하면 나야지 이런 거다. 왜 안 그래? 그리고 또 어디 있을 수 있다. 충분한 음식, 뭐 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음식 이런 것들이 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들이 예시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목적 뭐를 느끼는 거지?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마지막이라서 5월을 써주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 되는 거겠죠. 됐어? 이런 건 다 뭐에 관한 예시? 사람들이 한층 가지고 있는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예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has is 모하고 나면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행복감을 주었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 Get used to what they have. 어떻게 된다?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행복감을 주는 것들에 부하게 된다? 어떻게 되지, 얘들아? Get used to 이렇게 명사가 나와있어. 무슨 뜻? 근데 get은 비동사의 친척. Be used to 하고 같은 표현. 이게 뭐였더라, 도시? 무엇, 무엇에? 익숙하다. 뭐가 있더라, 비슷한 게? Be familiar with 무언무엇에 익숙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게 될수록 그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익숙해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마치 뭐처럼그 신선한 빵 냄새가 불렸던 것처럼 ADM이 되겠죠. These wonderful assets 이렇게 멋진 우리의 행복감을 주었던 그러한 자산이나 좋은 것들이 disappear, 무해버린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디에서? 그들의 consciousness. consciousness. 어디에서? 그들의 의식 속에서, 정신,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여기도 from 이하니까 ADM 처리해주시면 되겠죠. As the only flower produce 뭐한 것처럼 옛날에 있었던 아주 좋은 격언이나 속담이 설명하거나 말해준 것처럼 여러분은 결코 물을 그리워
유용하지 않습니다. 9월 때까지는 물이 들어있는 우물이 once dry 9월 때까지는 말라버릴 때까지는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절대 그리워하지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것도 익숙해지고 나면 그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잘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좋은 것에 귀중함을 나누고 있는 내용이 되겠지. 4번. 답은 4번. 그러면 주제 문장을 찾아봐. 바웨버. 그게 어디 있는데?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니 이거 뭐 답은 뭐 이거 문제 같은 건전 안 돼. 뭐지? 아니 이게 밑에 거야.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밑자로. 그렇죠. 맨 마지막 문장이 되겠죠. 아니 아니. 속담 표현 나오기 전에 문장 있지 얘들아. 아 속담 나오기 전에 문장 보이시나요? 그럼 어디 표현들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어때? 익숙해지게 되어서 그런 좋은 것들이 어떻게 되어버린다? 우리 의식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전체 주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무슨 문장이 나와요? 뒤에 하우에버 여기 이 문장의 전체 글 주제 문장이죠? 하우에버라고요? 있는 문장 아 그러네. 그러네. 두 번째 문장, 첫 문장이 전체 글의 주제예요. 다행히 안 끝났다는 거 얘들아. 다행히가 많이 아프대요. 많이 아파요 다행히. 욕을 엄청 하더라고. 얘들아 이거 봐. 이거 정리해야 돼. 이 used to 명사가 뭐라 그랬지? 뭐에 익숙하다. 네. 무엇 무엇에 익숙하다. 비슷한 표현이 아까 썼던 be familiar. with 라는 표현이 있고요. 하나 더 써주세요. be accustomed to 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 to가 with가 다음의 종류가 뭐였지? 전치사니까 형사 뭐가 나온다? 명사 형태가 나오게 된다. 기억해 주세요. 1번이었어요. 1번이 있다는 거? 2번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2번만 있을 수는 있잖아요. 2번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한숨을 쉬었는데요. 저는 한숨을 쉬었는데요. 뭐가 있냐면 be used to 동원 동사 원형. 이거 무슨 뜻이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맞다? 초본형사 초동사 원형 하는데 뭐 하는데 사용되다 라고 하는 수동태 표현입니다. 다음 마지막 3번 그냥 used to 부정사 얘는 뭐뭐 하곤 했다 라고 하는 과거의 규칙적 습관 표현하거나 또는 뭐뭐 무엇 무엇이 있곤 했다 라고 하는 과거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얘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마지막이야. 이것까지만 쓸게. 참아요. 동사 원형이 있어요. 얘도 역시 과거의 뭐 하곤 했다라는 표현인데 얘는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이렇게 동작 표현만 가능하지 상태 표현을 쓸 수 없다는 거. 이걸 쓰고 잠깐만 쉬도록 할게요. 자, 홍보야 얘들아. 네. 엄마 보고 싶어. 그 뒤쪽으로 쓰는 척하는 거냐? 찬이도 엄마 중이야? 네. 엄마 중이 맞네. 아우 잘한다. 엄마
발산, 호구, 오마, 덕이. 발산 여기 해봐야 덕이 좀 유명해. 있어. 근데 아직 유명이 좀 모르겠어. 수산사에서 바뀌었어. 길방 보았으면 북한사람. 지금 16분이니까 우리 22분까지 쉴게요. 좀 쉬어요. 부원쌤이요. 학교 친구. 부원쌤? 야, 네. 자연생이 매장. 누구가? 인프라 계시는데. 진짜? 네.